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과 압도적인 가성비로 저와 은총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JHS의 3시리즈. 네. 오늘 만나볼 배달은 JH3시리즈 디스토션. 네. 입니다. JH3시리즈 디스토션 배달은 미드게임 크런치, 헤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즈통까지 구현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볼륨, 필터, 디스토션 3개의 노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범위의 디스토션 사운드를 제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착된 토글 스위치의 사용으로 좀 더 압축된 디스토션이나 크런치한 사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이 3시리즈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뤄봤었고요. 계속 이제 다른 제품들을 올리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특한 점이 뭐냐면 디자인이 다 통일이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 보드 위에다 쫙 올려놨을 때 연주자들은 그래도 알겠죠. 알겠는데 잠깐 방심하면 다른 페달을 누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브 숫자와 토글 위치 네네. 그리고 외부 디자인이 다 똑같고 뭐 상단에 이 페달이 정체성을 무엇이다? 나타내는 글씨가 굉장히 작게 네. 적혀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저랑 은총 씨랑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커스터마이징 해라. 여기다가 뭔가 그림을 그리든 네. 요 공간에다가 그쵸? 스티커를 붙이든 그렇지. 네. 스티커를 붙이든 커스터마이징을 해봐라. 재밌을 것 같아요. 의견을 네. 내놨었습니다. 이 3시리즈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갖고 있는데 오늘 디스토션 과연 어떨지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필터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디스토션 이펙트의 디스토션의 양을 조절합니다. 게인 토글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게인 유형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하단에 스위치를 위치하게 되면 더 포화되고 약간 낮은 볼륨으로 압축된 사운드를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 볼륨이 높을수록 더 개방적이고 바삭바삭한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있습니다. 일단은 다 12시고요. 스위치는 하단에 있습니다. 네. 12시인데도 이미 게인이 엄청 풍부하네요. 맞습니다.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앰프 볼륨을 살짝만 올려놓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볼륨을 올렸고요. 지금부터는 소리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한꺼번에 출시가 되면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6개를 리뷰하면 5개 정도 홈런을 쳤으면 슬슬 불안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삐끗할 수도 있겠다. 네. 이 JHS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뮤지션들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 같은 부분인데 이 JHS가 가려운 부분을 박박 긁으면서 네네. 이제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한테 같이 죽자. 그래 너네들 너무 야 뭐 그래 뿌듯한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냉겨 먹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생산을 한 이후에 제작 업체가 얼마의 마진을 남기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작자가 과연 이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이거 한 대를 팔아서 얼마 남길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펙터의 가격들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계 페달이나 모듈 이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뭔가 좀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네,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하나를 이
포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력과 이거를 안 하던 것까지 넣어야 되니까 개발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알고 있잖아요. 이런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다만 뭐 이제 케이스를 처음에 이제 짤때 그거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이 노브 이거 얼마나 하겠어? 이거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근데 JHS가 던진 거죠. 야, 우리 솔직히 서로 알만한 사람끼리 왜 이러냐? 이런 느낌을 받는 거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너네들 소리 좋은 거 알겠고 아는데, 이펙터 가격을 도대체 이 드라이버 페달, 뭐, 이 코러스 페달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가격을 그렇게 올릴 거냐라는 뭔가 질문을 던지는 듯한 시리즈인 거죠. 이 시리즈들이. 그래서 정말 어쩌면 다시 예전에 좀 가격 텐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페달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운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노브를 돌리면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뭔가 지금 잡음의 소리도 약간 변했죠. 말다게 그쵸. 되네요. 개인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는 느낌보다 이 바텀이 좀 단단해지고 두툼해졌다라는 느낌이 좀더 드는 상황인데요. 토글 스위치를 한번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아, 요게 그쵸. 오히려 엣지가 좀 나오네요. 아, 저는 요 노브가 좋네요. 왜냐하면 개인도 과하지 않고 그 기타의 엣지가 좀 살아서 들리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노브를 바꿨을 때 아까 전 경우는 게인도 훨씬 많고 서스테인도 길었다면 지금 노브 같은 경우는 게인도 훨씬 줄어들고 서스테인도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엣지는 훨씬 살아나고 앞으로도 튀어나오는 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로우 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 노브 말고 저 다른 토글로 했을 때는 아 여기서 이제 아쉽다라는 여기서 약간 느낌이 미끄러졌네, 단가 줄이면서 소리가 좀 그랬네 했는데, 역시나 JHS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특유의 컴프감과 개인이 많은 이 세팅도 너네들한테 줄 테니까 그 아마 그 세팅에서는 톤 노브를 좀 잡아서 올렸으면 맞습니다. 좀더 엣지가 맞습니다. 살았겠죠. 근데 이제 좀더 많은 개인과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지저분하다면 지저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네가 쓰고 싶으면 그쪽으로 써.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채널도 있으니까 요것도 써봐라고 이렇게 정말 유저 친화적으로 맞습니다. 제시를 해주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은총 씨 말대로 JHS에서도 이 토글 스위치를 상단으로 올렸을 때가 디폴트인 것 같고요. 내렸을 때가 약간 보너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희가 게인을 풀 게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퍼즈틱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그랬으니까. 와우!
좋네요. 오,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 게인도 많이 줄이고 로우 게인 상태에서 스위치를 하단으로 그 톤을 높여볼까요? 네. 용호부에서는 볼륨도 좀 주는 게 낫겠네요. 네. 요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봐. 이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사실 이 정도 부스팅을 해줬습니다. 이제 네. 볼륨을 좀 땡겨줘야 되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펙터를 당연히 여러분 많이 만져보시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에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펙트 타임즈에서 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밑에 노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뭐 약간 기준점을 그냥 정말 디폴트하게 잡고 가면은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만져주면 또 엄청난 양질의 사운드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을 할 때 두 개 정도를 한꺼번에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부티크 브랜드들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가격대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의 사운드만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정말 매력 있고요. A부터 Z까지 정말 다양한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씨 먼저 이 3시리즈 디스토션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야 까불지 마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JHS가 저는 계속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이펙터 시장에 이 기준점과 이것들을 좀 바꾸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JHS가 뭔가 대단하게 뭐 연구를 했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새로운 이펙터를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가격도 좀 더 비싸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그렇게 새롭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요즘 그런 페달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고 마케팅부터 해서 뭐랄까요? 자신들만의 개성 그리고 이제 사운드적인 기조까지 다 가져가면서 되게 굉장히 하이엔드 부티크 페달이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나오는 페달들은 이미 많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서 실패하는 페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뷰 때 항상 뭐라고 좀 일부러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들이 모든 신생 이펙터 회사들의 자기를 소개할 때 이미 뭐 정점을 찍었고 뭐 연구를 오래 했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 가격과 그 퀄리티에 맞게끔 나오는 페달도 쉽게 찾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저희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느껴지는데 JHS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이들의 노하우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너네들 지금 이거 잘못됐어. 야, 이 부품값 이거 얼마인데? JHS에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그런 뜻으로 만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뭔가 소비자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런 의도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건 좀 사담입니다만 이제 현저하게 좀 그 음악씬 전체를 봤을 때 악기를 더 이상 연주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게 물론 아니 많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네. 예전 빈도에 비하면 굉장히 현저하게 반토막은 났다고 보여져요. 이제 연주를 연습을 해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소스 다운받아서 음악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워낙 주력 음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JHS에서 던진 또 하나의 회심의 펀치가 아닌가. 야 돌아와. 재밌어. 악기 재밌어. 그리고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기타 쳐보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페달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좀 더 보태서 3시리즈.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보통 천도우라고 그러죠. 천도우. 어? 네. 3시리즈의 천도에서 5시리즈 산다. 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입문자들, 물론 이제 프로뮤지션들한테도 적당한 페달이긴 하지만, 입문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DS1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보태서 아 그렇습니다. 3시리즈 디스테이션 네. 선택을 하시면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굉장히 넓은 바리에이션을 가진 멋진 디스테이션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8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0.2점 제가 구매해서 연주하실 분들한테 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저희도 다른 회사들도 좋으면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좋은 페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3시리즈를 갖고 찾아뵐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